2차 결집 때는 간단 고기 얘기해서 강연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지금 말이에요. 이 간단 고기 그 강연 무대를 여러분들이 비상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민족 정사가, 한민족들의 정사가, 세금은 하나님 부처님하고, 소생하고, 아미타불의 신의를 기울여가지고, 한단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전해줬는데, 이것을 한민족들이 지켜내지를 못하고, 지금 왜곡되어가지고, 세간에 나와가 있다는 자체는, 한민족 역사를 깡그리 없애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한민족 탈옥선 백제계와 호족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들이 한반도를 탈취하고 난 뒤에 한민족 역사를 망살을 하고 한민족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방편이 바로 한당국이 외국을 해가지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정사로 인정을 안 하고 아리랑 노래말에 노래를 하고 있으면서 노래말에 뜻을 안다든지 노래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일체 없애버렸기 때문에 한민족들이 한당국이도 정사가 아니요 아리랑 노래말 뜻도 몰라 이렇게 된 것이 한민족들한테는 그런 큰 불행의 씨앗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한단고기도 서서히 상세하게 이거를 세라게 되는데 이 한단고기 내부하는 장면도 지금 이제 차게차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그 왜곡을 하고 한자들이 한민족 탈을 쓴 대체계와 호족계들이다 라는 얘기는 깊이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넣어야 되는 노릇이고 이 자들이 오늘날도 자익사상에 입각한 그들의 역사만을 만들어내지 한민족 역사를 하나도 깡그리 없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각 대학이고 어디고 역사학자들이라는 것이 전부 다 한민족 출신의 한 명 같으면 이 악마의 하신 후손들이 9명이라네 9명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자들은 왜 역사학자들이 그리 많아지느냐 역사를 그들 나름대로 창조를 해야 되고 왜곡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역사학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은 한민족 역사학자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이야기만 했다가 남들이를 당하는 반응이 입을 다물고 하는 이것이 역사 왜곡의 진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역사가 왜곡이 되면은 그들을 무사 지금 순간도 키우지 말고 잡다 몸졸로 다 죽여.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 게 그런 것도 모르는 한민족들이 오늘날 똑똑하다고 말이지 설치되는 꼴이란 강하이다. 지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쥐가 서서히 죽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일깨워줘도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지난번 강의에 한단고기 내용이 나왔다. 어느 학자가 인터넷에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는 학자가 있는 애입니다. 이 나라가 쓰는데 대략이 쓰러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의 백성들은 부처님 살려가지고 우천후에 이상생활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 자체가 우선 노릇 아닙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거를 바로 배워가지고
역사학자들을 난타를 시킬 수 있는 무장들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배우고 채우다 여러분들도 입 닫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면 뭐래? 인터넷에 공부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이사들이 오늘날도 자유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도 여러분 가르치지 않나요? 대한민국 국회에 원조 공산당 정부가 들어가다가 있다 그러는 얘기까지 여러분들 보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꿈쩍도 안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예. 너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개은수 선생 사례까지를 공부를 하셨죠? 예. 이러한 일을 등병 부리신 개은수 선생 사례 이후 독립군으로 가져간 일본 백제기 밀정은 이 일본 백제기 밀정을 움직인 게 누구냐? 이러다가 엘세가 이 말이야. 지금 여기 와가 있는 정리가이. 밀정은 2차 결제 후 30분으로 만들어진 한당복위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추적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한건 한건씩 찾아내어 불길러 없애게 되므로써 마지막 남은 한건을 이유림으로 이름한 대마왕 신족으로서 악마의 아시린 그림자나 이세 그림자 비로다나 이세 분신이가 소지하게 된 것이다. 이유림으로 악마의 아시린이다. 알겠습니까? 예. 이 자가 마지막 한 건 가지고 있는 그 한 단 무기를 가지고 외국을 봅시다. 한편 이러한 때 고려 국민왕 시절 정몽주의 제자로서 북부여기와 다섯은 부여기를 지키라여 한당복이 건강을 흔들고자 하였던 휴해교사 본장으로 이름한 개망신적으로서 악마의 하시니 그림자 비로다 나리세가 반복되는 유매로 때에 문선병으로 태어나서 이거 위층을 거리 알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그림자 비로다나 열쇠가 천도교의 최신으로 왔던 자고 그 다음에 태어남이 누구냐? 문선명이다 이 말입니다. 문선명. 문선명이다 지가 메시아라고 전 세계 떠들고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종교가 통일과 아니냐 이 말이야. 이 미륵이 미륵불에 명예를 드린 자가 이 또한 이 문선명이고 그림자 비로다나 열쇠야. 이게 이 문선명이다. 문선명이 마무리가 누구냐? 지금 하락자! 바로 지금 악마의 하신들하고 영혼을 소중히 하게 됩니다. 그래 고려 공문왕 시절 정몽주의 제자로서 북부여기와 가서본 부여기를 지필한 자가 휴해교사 범정으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 그림자 비로다나 일세였다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이 자가 반복되는 민나라 때에 문순명으로 태어나서 박찰람으로 이름한 악마의 하시는 그림자 비로다나 일세 분신과 함께, 지 분신과 함께, 악마의 하신 등병 최고의 대망신 비로다나 일세의 지시로, 악마의 하신 등으로서 호적처리 드린 대망신정들과 그들의 후손들인 망신정 위주의 엉터리 고려국 봉위를 완성한 이후에, 이유림으로 이름한 대망신정으로서, 악마의 하시는 그림자 비로다나 일세 분신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2차 결정된 한당국이 외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일제 말에
이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일이 벌어진 중심에는 무슨 매개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 위장한다고 보기. 이와 같이 대망 신조로서 악마의 하신들이 문선명으로 이름한 그림자나 이러다나 일세와 박창암으로 이름한 그림자나 일세 분신, 분신가. 이윤으로 이름한 그림자 이러다나 일세 분신이가 2차 결집한 한당보기를 왜곡하여 만든 위약 한당보기 목록을 살펴보고 다음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한당보기 목록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삼성기 전상편, 삼성기 전하편, 위작된 한다목인데, 예. 이유를 배하고, 아까 문승민이 하고, 박창암이 하고, 이자들이 없앤 것이 조선왕조 때 이미 이성계가 없앴던 게 고리팔관계하고, 대명문경하고를 없앴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리 염세를 안 합니까? 선생님이 고려 때 당군 세기를 보완을 해가지고 태백에서 아래 집을 이어놨지 않습니까? 기억을 합니까? 그 당군 세기를 삼성기 전하편 다음에 당군 세기를 착 올리고, 다음에 태백에서 아래 있던 후고조선 삼왕기 있지 않습니까? 어? 이거를 싹 빼버리고, 이거를 빼야 한민족들 역사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북부역이 산하와 다섯 번 부역이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뻥하게 여기 있는데, 이거를 여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당군 조선 멸망 이후에 역사가 북부역하고 다섯 번 부역이 역사의 맥이 흘러왔다는 얘기.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백제계와 고려왕조의 역사와 연결을 지우기 위해서 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고려왕조에서 한민족 핍박을 하고 살해를 하고 한 그럼 고려편에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역사마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어느 만큼 소름 돋치는 일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당군세기를 뽑아가 위로 올리게 되게 되면 35대봉기 제1에서 한국봉기 제2, 신지봉기 제3, 상왕 강제봉기 제4까지를 무력화시키는 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당군세기를 꺼잡아 올리는 거는 그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앞에 역사는 쉽게 얘기하면 인정 안 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뜻입니다. 태국에서 사는 영어. 당군 세계를 그 앞에다 뽑아 올려버렸어요. 당군 이전의 역사가 35대 봉기, 한국 봉기, 신시 봉기, 사망 관련 봉기 아닙니까? 이런 걸 볼 줄 알아라 말이에요. 그래서 목록을 이대로 내가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가사본 부역이 밑에 태백일사를 넣어가지고 나머지 35대봉기, 한국봉기, 신시봉기, 사관광경봉기, 서울경계모농, 고구려국봉기, 대림국봉기, 신라국봉기가 고려국봉기라 해가 고려국봉기는 저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고려의 역사가 은퇴리라고 하는 것은 고려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했던데 맞습니까? 그러면 고려국 봉기가 뒷날 튀어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거 지어내요, 지어내요. 구색 맞춰라. 알겠습니까? 위장 한당 봉기를 편찬한 대망신적으로 악마의 한신들인 문순명과 박창암과 이유림은 태백 일사의 뜻도 모르는 자들이다. 태백의 뜻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한마의 아신들은 진리의 문구를 모릅니다. 어? 태백이라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태백 여사가 나오니까 이 뜻
뜻을 몰라가지고 딱 기자 한 사람이 우리가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 장면이 있더라고. 이 나라 기자들이라고 하는 것도 저 쓰는 놈들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언론이 쓰여가지고 있어. 언론이 거의 자유타하게 되는 게 80%야 80%. 이런 나라에서 한 달 고기를 들이대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 이 미래의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한남 동일은 선생님 구한말에 이런 동네에 불러가지고 계획서 불러가지고 맨날 나온 것이 한남 동이다 이 말이야. 백진사 감옥 다음에 생일이 김현두야. 태백은 정확한 게 알아야 됩니다. 태백은 큰 백색을 의미하는 글자예요. 태백 큰 백,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백색은 음양으로 발라져 음의 백색이 하랏빛을 이야기하면 하랏빛이라고 그런 걸 번개 팍 치고 나면 확 흐르는 거 있죠. 네. 양의 백색이 옥돌색 하얀 빛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책과 같은 이런 하얀 색을 이야기. 이러한 파란 밝은 빛과 옥돌색 하얀 빛은 음양 짝을 하여 원천 창조되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의 상징색으로서 태백으로 이름하였을 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라는 뜻을 가진 영무가 태백이다. 이질의 영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태백이라고 했을 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저 태백산이 있죠? 천계단에 있는 태백산의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사이다. 그리고 다음 글자인 일사는 하나의 일로서 이들 두 용어가 하나 된 태백 일사는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하나의 큰 일이라는 뜻을 가진 천부진리 용어가 태백 일사인 것이다. 태백 일사를 지은이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일어나서고 선생님이 일어나서고 아미타가 나서고 해가지고 만들어 한다고 오기를 일제 말했어. 그래도 없어진 경을 빼버리고 올바른 경을 전해줬더니 일본계 밀정들은 일본계 말이죠. 밀정이 형사고 못된 놈들은 대충 저 백정이다. 지금 오늘날 저 아베 같은 여도숙들이래. 여도숙들이 꼭 엄청 악질짓을 다해가지고 한민족을 해방놓고 한 것이 전체 일본 국민들을 욕을 엄청나게 듣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자들 때문에 한민족들이 이빨을 가는데 그것도 같은 백제기들이 허둥대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자꾸 학대 재생되고 시켜가지고 일본은 원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놔놓고 저놈들은 김대중이라는 이 빨리 일어났죠. 이 작가한테 준비되니까 뭐를 해도 전부 다 저거 강력 걸고 일본 들어가가지고 어디다 가면서 독도를 넘겨주다시피 한 것이라고 내가 여러분들 뭐 가르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 싸움을 붙이놔 놓고 저거는 뒤에 앉아서 고쳐주고 하고 있어. 그 누구 간에 싸움 붙이냐는 거냐. 한반도에 한반도하고 일본계 한반도하고 싸움 붙이놔. 일본계에서는 백제계가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일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더라 이 말. 이 때문에 BC 7200년에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안방견 한님으로 이름하시고 한민족 최초의 고대 국가인 한국을 세우시고
구석기인들을 신석기인들로 교화시킨 후에 문문기를 열게 하신 이후 교회의 축을 옮기시어 BC 6000년에 대당들 문을 여시고 2000년간 교화를 하시고 이거 대당국 뒷문이다, 뒷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 집을 여러분들 모르더라고. 이게 지금 다클라막한 사막입니다. 왜 다클라막한 사막이 사막으로 변했냐, 대당국 뒷문이. 여러분들 그 BC 6세기에 화신에 서가 보니까 부처 이름이 아닙니다. 대마왕신이라 이름! 부처인은 수업을 하기 힘들하고 제가 부처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자가 이런 이 악마 여신들이 이 수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나국 뒷문을 BC 7세기를 미리 정리를 전부 다 해버릴게요. 대나국 뒷문을 대나국 뒷문이 있던 자리가 참 사기 좋은 자리, 그 자리가. 알겠습니까? 그 배달국 딜문하고 인도 그 동북부 끝머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배달국과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카틀라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게. 거기에서 비로다나 인생을 정반항으로 이름하고 왔고, 어? 가이아와 마야로 마야 부인이라고 그러는 마야로 이름하고 와가지고 세기 나라는 것이 아마의 하신 중에 대마왕 신중에 최고 악기는 하신의 새끄마니를 나라나 한대. 그 아마의 하신 속에서 아마의 하신이 어찌 부처 이뤘는데 힘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부처 이뤘는데 부처 있는 이러는 쇼를 하고 난 뒤에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불법 훔쳐와 가지고 인간들 정신 지배를 위해 가지고 지가 부처가 서가모니라 해라고 서가모니라고 이름을 붙인 게 이미 삼천궁에서 저기 애비가 이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들 떡 나오니까 네 이름이 서가모니니라 이름 붙인 게 알겠습니까? 이 서가모니 아빠의 아시니 부처도 아니니 부처 노래 하면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불법 훔쳐와가지고 알겠습니까? 부처 노래 부처 노래 했는데 금강경까지는 지가 손을 별로 못 댔다고 그거 내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빈비사로왕 와가지고 어? 노사나 우리 비자야로 와가지고 나는 아예 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 아들로 태어나가 라오라로 태어나고 제가 달린 친한구리 등층까지 태어나가지고 빈비사로하고 아들로 있으면서 열차하는처럼 대청들한테 저기 마구니가 이런 짓을 하려고 공포를 해가지고 저한테 타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불법 훔쳐온 걸 왜곡을 하지 못했대. 금강경까지. 알겠습니까? 네. 하나, 빈비사라왕에 딱 쫓아가자. 그 이전에 이미 비자야는 저 세일론으로 보내, 스리랑카를 보내. 내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싸움을 해봐봐야 싸움을 할 힘이 있나. 그 길로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천일군과 천일군과 우주관에서 늘 저기 서라는 법이 묘법학이니 알겠습니까? 이게 근본질이에요. 천문경 같은 거 이것도 묘법학이니 들어가 있는 묘법 연화가 아닙니다. 묘법화경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묘법화경은 전부 다 왜곡을 어떻게 하느냐 불보살 이름들은 다 빼버리고 착함을 근본바탕으로 하는 불보살 이름하고 그게 관계되는 내용 싹 제거를 해버리고 지혜 우주 부처도 이루지 못한
심지어 내가 얘기 늘 해서는 마왕부처 보살들로 말이지. 그 사람들 부처 이랬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반쪽짜리 부처인데 어떻게 부추고, 반쪽짜리 부처라도, 말씀을 제거를 하지 못하는데, 그거 어찌 부처라고 할 수 있냐. 이 정도로 전부 다 이름을 집어이어가지고, 명령님, 묘법방이다, 묘법연화경이다. 거기다 이제 연자를 집어이어가, 묘법연화경이다. 이 묘법연화경이, 하신의 성가모니가 묘법방경을 뼈대로 해가지고, 낙조를 내가지고, 한경이 묘법연화경이다. 그러나 묘법연화경 문자 반대는 지금 낙조를 해서, 묘법방경 빼대로 가져갔으니까. 그 안에 있는 천부진리는 지금 손을 못 대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묘법연화경을 내가 그래도 지가 은퇴리비처럼 맨날 나왔잖아. 내가 싸고 시기 그것이 웃으면서 그걸 해설로 다 하고 다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신의 설가분이 능력은 거기밖에 안 돼. 이놈 말이지. 내 아들이 이래 수십 분 태어나가지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 부도덕한 짓 얘기했어. 여사롭게 하고 얼마 전에 심지어 내 현장에 와서 그 만났던 계집을 있습니다. 그거를 접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지계집을 만들어가지고 내한테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 해가지고 꼽는데, 야, 이 자식은 그런 줄 알았는데 천재구나. 내가 그랬다. 하시네, 성가모니 부처입니다. 부처가 가면은 성가모니가 부처라 그러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가모니하고 마왕, 대마왕신 서가모니하고, 아로야신 서가모니하고, 천상의 원천창조되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천상이자는 하신의 서가모니로 이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부처 아닙니다. 부처 아닌 저거를 부처로 모시고 있는 중간들이 누구냐? 전부 다 마왕신들이고 마왕신 종애들이. 자꾸 잘 살잖아. 저거 뭐 하는 게 있나? 가르치는 거 맨날 그 소리로 보인다. 어? 진리의 법 들이대나만 하고 보다는 도망내기 바쁘다. 그러한 자들이 오늘날 중도로 전부 다 앉아있고 신부의 목사로 다 앉아있고 나는 청산인수를 얼마나 잘하나. 그래가지고 일련들은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이 파멸의 길이 거의 일각해가지고 있다.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부 다 드러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BC 6000년에 대가국 뒷문을 여시고, 그래서 그 BC 6세기에 하신의 서가모니가 부처 노래를 딱 하자.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대나무 딜모는 요충지거든. 세계지도를 나놓고 보면 대나무에서 그게 그 교화한 한민족 계열 나라들이 내가 여러분들 보고 이야기 다 해줬습니다. CIS 국외국 러시아를 포함한 어? 투르키스탄 뭐 그러고 전부 다 아홉 개 나라 몽도보하고 전부 다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달국에서 또 한 갈래가 나가가지고 동남아 버마 태국 알겠습니까? 버마 태국 인도 캄보디아 전부 다 교화를 했다. 그거 다 한민족들이래. 그다 그분들 알겠습니까? 그걸 교화를 했는데. 자 배달국 질문에 이자들이 계속 자력을 하게 되게 되면 CIS 국외국하고 어? 동양쪽하고가 초타하게 되게 초타라 그러는 게 뭐냐면 사상적으로 말이지.
마음이 완전히 붙들리게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6세기 초부터 제안을 슬슬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6세기, 5세기 정도 때에서 완전히 다클라막한 사망을 내리겠다. 배달국 딜본이 다클라마카 사막으로 변한 이유가 하신의 서가 보니 때문에 이 불교, 하신의 서가 보니까 지가 안다 그러는 불교, 마왕신 불교 이것 때문에 한민족 고대국가를 다클라, 배달국 딜본이 다클라마카 사막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경천동기한 사실을 한민족들은 다들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참 살기 좋은 것이야. 비상대학을 내리니까 200년 내 200년 딱 되니까 완전히 사망으로 변해버리는데 그 덕분에 지하에서 국외도 나라 백성들 정신을 지켜낼 수 있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동남아는 맨 처음에 그 아까 세일로 뭐라 했습니까? 그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 노사라 문제가 1차 결정된 승무의 불법, 1차 결정된 게 승무의 불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원래의 결정입니다. 그 당시 승무들도 완전히 투표가 갈라져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집을 할 때 마왕족 속 승려들은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결집을 했거든. 그게 1차 굴레 결집입니다. 그 1차 굴레 결집은 스가모니 하나님 부처님께서 미안하지만 10만 이 지상에 와가지고 10만 년 전부터 6만 년 전까지 1만 년마다 문명이 바뀔 때마다 설하신 성문의 불법에서 성문의 불법, 성문의 불법 역사가 그래 올라갔다. 그 증거가 뭐냐? 사실 그리스도로 된 경륜이다. 문명이 그렇게 종말에 오고 뒤비지고 하는데 어찌 성문의 불법이 전해져 왔느냐? 서방은 하나님 부처님 보고 내가 하도 우울해서 여쭤봤어. 인도가 적도에 가깝지 않습니까? 빙하기다 보도 거기에는 살아남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세계 세계가 인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이 그대로 전해왔기 때문에 그거 훔쳐가지고 지가 부처노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보니까 이러한 지상의 모든 역사를 세계의 역사학자들이라는 작자들이 뭐 영국이니 뭐 미국 하버드니 역사학자들 믿을 놈 한 놈 없어. 전부 다 대마왕 신족들이나 그 자들이 북방국 문명이 이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해 오고 한 것을 왜 지금까지 그런 일이라도 한번 한 적이 있느냐. 일체 없고 가출을 당하다. 내가 문명권 신화를 하면서 대형 방문을간에 저들이 발표를 한 독수리에 비해 주변의 신전 복원해놓은 사진을 딱 떼어가지고 사진의 출처를 밝히려고 사진의 해설을 내가 한 적이 있다고. 이 이후부터 영국 정부에서 영국도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후손의 나라에 내 후손의 나라에 내가 뿌리 깊게 후손들을 심어놓은 나라가 영국이 이 나라를 지금은 전부 다 마구니로 돌아앉아가지고 역사를 감춘는다 이거야. 삭다 뿌리 그 사진을 세계에 있는 걸 수고해가 없애줘. 하지만 저거 대형 박물관에는 그 그대로 있거든. 알겠습니까? 이런 식이야. 여러분들 터키에서 스핑크스가 나온 사실로 압니까? 압니까? 저 크림반도 디페레 평야 같은 데서
섭빈 거스가 흔하게 목격되는 사실을 아는 대로 섭빈 거스가 관세음보살 사이다. 남방구 문명 때 아미타불교가 성할 때 아미타 경제는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지 않는가? 아미타경 무량수경 유방경 성만경 이게 아직은 제가 만든 때 쓰이는 경계의 아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경이 어디에서 쓰이겠느냐? 이집트에서 쓰이지고 그 당시 남방구 문명이 이집트를 근거로 해서 남방구 문명이 일어났을 때 그 터키 크림반도 일대 인도 여기까지 전부 다 그 남방구 문명 영향권에 있었대요. 그때 이후에 이 스핑크스에 스핑크스 스핑크스는 간세음보살상이 됐다. 그래도 외국이 덜 된 불교와 아미타 불교인데 알겠습니다. 산스크리트가 이집트 피라미드 상형문자가 대부분 산스크리트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학자들이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 그자들이 감추기 위해서 상형문자를 뿌리다고 하고 산스크리트 얘기는 쏙 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도 그 피라미드 상형문자 해석들 하면 내 얘기가 살살 살살 나중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다. 거짓된 세상을 밝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보세요. 이따가 특별 강의, 여기까지 강의는, 여기까지는 특별 강의가 세상을 이리 뜨겁게 나와. 와, 이리 특별 강의가 이리 뜨겁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지 내면 짚어줘야 될 거 아이가? 맞습니까? 그래,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이라 그러는 나라들이 전부 다 마군인 나라들로 변했다고 하는 걸 증명을 해내기 때문에 하나하나 요소 요소는 다 짓다 보니까 그 책이 850페이지 읽던 거지. 그럼 본강의는 짜는데 내가 기가 차다. 이걸 사람인데 여러분들하고 500원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1년 가까이 걸려요. 그 이후에 나머지 평강이 해줘야 되는데 나는 뭐 몇 년 동안 누구 말 맞더라 별로 돈도 된다는 이거 가지고 몇 년 일 벌어야 되는데 야 출석 그거 전부다 바늘 가지고 입을 꼬매가 있는 너희들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 바른 걸 안 사람이야. 내가 나도 진실 그래 배달복 딜문을 여시고 2000명가들 교화를 하시고 인간들에게 농경법과 가축 기르는 법을 가르쳐 묶는 길을 여기 할 때까지를 포괄적으로 묶어 삼성기 전 상편에서 상하편에서 누락된 부분을 기술한 내용이 그 삼성기 전 상하편에서 누락된 부분을 기술한 내용이 35제본기 제1이며 이후 BC 4000년에 배달국인 질문을 떠나 101년간 몽골 변을 가로질러 한반도 평양에 도착하여 BC 3898년에 최초의 한국을 세워 교화와 함께 이때 한국은 지금 한나 지금 우리 한국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을 세워 교화와 함께 한반도를 다스리는 때를 묶어 한국 본기 제2로 기술한 것이며 왜 이사 한국이 나오는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역사학자들이 밝혀야 되는 사실은
전부 다 입 다물고 뭐 신문기자라 그러는 놈들 이게 막 협착해 가지고 빨리 이제 가는데 볼일 다루는 놈들이 이런 거 할 새가 어디는 저들이 죽는 거는 괜찮지만 저거 가족들까지가 전부 다 몰살 다 해야 되는 시점이 와가 있다는 그런 걸 알아요. 눈 밟고 다 있으면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라 이거. 다음으로 한국이 종주국으로 자리하고 이후 신식을 세 번 만든 후 구막한 제국을 이루고 중원대륙을 다스릴 대로 포괄적으로 묶고 기술한 것이 신시공기 제3입니다. 태대 교사에 나온 내용을 내가 간략히 간추려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군 여신이 지난 번한 노안당 사만으로 나뉘어져 역할을 할 때를 포괄적으로 묶고 기술한 내용이 사망 환경공기 제4이며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당군 조선대 얘기가 포괄적인 얘기가 요 안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부를 때 당군 3개를 완성해가지고 보충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이장장들 그다음 내가지고 저거 그 백제계하고 호족계 역사와 연결이 되는 북부역이하고 뭐 휴양근산 본장역할 그 자식이 그런다 그런다 했었는데 그렇게 물고를 한민족 물고를 내려오는데 이 중간에서 핵 돌려가지고 한당공기를 해가지고 지금 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역사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라에는 백제기하고 호족기하고 저 사이세를 역사만 있을 뿐이지 한민족 역사는 없다. 대체계와 호독계는 한민족이 될래야 될 수 있는 연결이 있다. 그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마왕신족이라고 이름을 한다. 한민족 탈을 쓴 마왕신족하고 저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민족 동질성 운운하고 하는 거 이번에도 봤지요. 한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닌 자들이 저거 유리한데 써먹을 때는 민족 동질성 운운하는 걸 예상을 그 장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거를 깨뜨려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의 당군 세계 5위다. 이러한데 소도를 세우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베푼 내용을 묶어 기록을 전한 것이 소도경전 보는 제6이다. 이건 종교관계를 다시 그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전개에 있어서 삼성기 전 상하편 다음에 태자유사에 포함된 당원세계를 별도로 뽑아 올린 행위 자체가 태자유사의 뜻도 모르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무지한 자들이 당원세계 다음 당원조선의 멸망으로 당원조선의 주력 세력을 이루었던 사마리 한반도로 철수하여 다시 경계를 정한 마한 진안 변안도 후고조선 사망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마한의 영향력은 훗날 건국되는 고구려의 경계까지가 되는 것이다. 이 후고조선 사만 역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때는 그래도 이거를 간간히 배웠는데 막 뒤에는 후고조선 사망기를 싹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 보라. 누가 없애는 그 역사학자로 하는 작자들이 악마의 학생들이다 그들이 한민족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작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후고조선 사만 역사기록을 쏙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한민족들도 아닌 한민족 탈을 쓴 대망신족들인 악마의 학생들이 그들 민족 역사의 북부여기와 가성원부여기로 끼어넣기 하여 한민족들의 역사 속에 있는 한당공기를 탈취를 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한당공기로 하고 요 얼마 전에는 그마들은 돈이 많아요. 얼마 전에 한당공기라고 차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전하고 그 마군이들! 그게 누구냐? 악마의 학생들이야! 악마의 학생들!
악마의 하시는 문순명과 방차관은 혼용 세력들인 악마의 하신들이 한반도를 탈취하여 만든 고려왕의 역사를 엉터리로 기록하여 고려군 복리를 이름하고 첨부함으로써 그들 대망신족들인 악마의 하신들 구속민족들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위약된 한당고개를 만든 후에 이를 한당고개의 원본으로 이름하고 이유림으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 그림자가 비로다나 이제 무신이는 1979년 11월에 강호 이예사라는 초판사를 통해 한문본 백부의 한정판을 만들어 그중 한부를 박창암으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 그림자 비로다나 이제 무신을 통해 일본의 변호사 출신 제야학자인 가지마 노구로를 이름한 악마의 하신으로서 대망신적 중의 하나인 그림자 비로다나 이세에게 한단공의 원본이라고 전달하게 됐다. 이 보세요. 문선명이 그림자 비로다나 이세라는 가지마 노구로가 그림자 비로다나 이세다. 이러한 이유 악마의 하신 그림자 비로다나 이세 가지마 노구로는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세계 여러 곳에 알리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다. 자, 한민족들은 손 놓고 있었다. 왜 한민족들을 보고 내가 너의 것은 청사 말을 하라고 합니까? 한민족들은 너의 원성을 실제로 보냈어.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감으로 나온 문창국 씨가 하는 말이 일일이 옳은 말들이 그러한 자를 낙마를 시키는 그 박지우의 아마 빨리 죽을 발견이 아니야. 그 자들이 이어로 조작을 한 케이리의 전혀 이미 자의 손에 넘어갔다.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젊은이들이여 똑바로 들으세요.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한편 이러한 일이 있기든 이유령으로 이름한 악마의 하신 그림자 비로다나 이세 군신이는 AD 1976년 악마의 하신들의 대망신족 학자들인 박창암, 유봉령, 박시인 등과 한민족계 학자들은 안호상, 문정창, 임성국 등과 함께 국사찾기 협회를 조직함으로써 얼마나 치밀한 국사찾기 협회 조직 맺는다 해가지고 어? 한민족 사학자들은 사학자들이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임성국이 은책이 뭐지? 만약에 은책이 한민족계 학자들을 끌어들인 이후 AD 1979년 위장된 한문본 한당복이 100%를 한정판으로 출판하면서 이를 한당복이 원본이라고 속이는 치밀함을 보인 것이다. 임성국께서는 그게 원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선이나 그게 뭐냐 한당복이가 처음 쓰이던 게 고려말에 쓰여졌고 누구 손에 이어 쓰여졌고 이게 어찌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이유를 모르고 꼭 다시 넘어가버립니다. 이게 2차 위장된 한당복이 이와 같이 악마의 하신들이 대망 신족들의 계략에 정통으로 걸려있는 한민족계의 학자가 임성국 교수입니다. 즉 임성국 교수가 미국에 갔을 때 도서관에서 악마의 하시는 대망 신족으로서 그림자 비로다나 이생 가지마노구로가 영육한 한당고기를 보고 놀랐어. 이것이 이유림의 박창암을 통하여 가지마노구로에게 원본이라고 전하여 된 위약된 한당고기의 영문 번역인도 모르고 국내에 돌아와서 이를 번역하여 세상에 내온 한당고기가 이처럼 위약된 한당고기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임성근 교수가 편의 한당고기도 2차 위족된 한당고기다. 위장된 한당고기 알겠습니까? 예. 이러한 임성근 교수가 한당고기를 하늘을 번역한 공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임성근 교수의 공로다.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임성근 교수가 번역한 한당고기의 특징은 신라국 봉기가 빠져있다.
이러한 번역된 한단봉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완전히 속아가지고 벌써 영국 번역반까지 이리 나가라라고 이한 거에 삼성기 전화편 다음에 당구석이 없고 북부에 상하기 가슴으로 무역이 없고 태백 역사기 이럴 때나 우리 한민족 역사를 연결된 라인과 그 후에 그 한단봉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삼신오대봉기 한국봉기, 신시봉기, 삼한강변봉기, 서도경전봉, 고구려봉국봉기, 대인국봉기 여기에서 빠져뜨린 게 무엇이 빠져뜨린다? 신라도 빠졌지만 또 무엇이 빠졌어? 후고조선 삼한기 기록 빠진 거 아이가? 여기서 참 빼뜨린다. 후고조선 삼한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목록을 자꾸 뭐 이 강연을 하면서 쓸데없이 목록을 또 목록 들이대고 목록 들이대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 보라고 여기 후고조선 삼한기가 빠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위작 한단봉기를 만들면서 이유리과 문선문과 방창함이 일본 내용을 왜곡한 경우가 있으나 이들이 고쳐놓은 내용은 눈에 드러나게 되어있는 것이 한단봉기다. 한단봉기의 매력이 여기 있어요. 저들이 위작을 갖고 막 고쳐놔서 하늘이 딱 드러나도록 되어있는 게 뭐냐고. 천부지를 근본지를 아는 사람들은 딱딱딱 올라가요. 즉 한단봉기의 내용 상당수가 전보진리의 내용을 풀어서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보진리에 대하여 무례한 이들의 실력으로 고쳐놓은 일부 부분들을 쉽게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단봉기 역사서나 왜곡하는 것도 이리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3차 결집 예정인 한단봉기 이를 뜯는 부르신 계유서 선생과 함께 2차 한단봉기 결집을 마치며 다음 일을 위해 몸을 감추었던 백진사 감목으로 이름한 메시아신 미라클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 반복되는 능으로 김현도로 이름하고 태어나서 현재 부산의 아라바바 연수원에서 많은 집필을 하고 몇 년 전부터 시상에 버린 인간들의 역사에 대해 강연을 하다가 현재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내가 이 말입니다. 백진사 감옥이라고. 네. 그 앞에 원동력이 내려가는 걸 받으려고. 네. 그러면 선생님께 지금 이 강의하는 이 내용이 한단봉기 내용하고 얼마나 틀리는 게 있느냐. 진리의 법이 현상세계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 실상이다. 이러한 실상 중 제일 수수한 것이 인간들의 실상으로서 곧 진실된 인간들의 역사가 된 것이다. 알겠습니까? 인간들의 역사가 이것이 바로 실상의 법입니다. 어? 실상의 법이 그대로 표출되어 나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는 특별 강의가 모두 끝이 나고 난 뒤 특별 강의 때문에 중단하였던 본 강의를 모두 마친 뒤 이를 정리하여 아래 로그것과 같이 3차로 한단봉기 결국을 마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같이 예정된 3차 결정을 한단봉기 목록을 방출은 다음과 같다. 이건 예정이다 이 말입니다. 예정으로 한민족들이 말아가지고 아이들 작업이 큰 작업이라 해. 가해이 다 쓰고 있는데 여기에 그래서 내가 예정이라는 게 할지 말지 모른대. 그 우주가 이 쓰고가 있는 민족들한테 이거 들으면 어쩌라고 눈도 깜짝 안 하는데 저거 살리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뭐라는 것만 중얼거리는 거 있어요. 세상 문 닫은 날도 내일 모레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받을 때 받고 안 해. 할지 안 할지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정된 한단봉기 목록은 삼성기 전상편, 전하편, 세 번째가 태백일사, 태백일사로서 삼신오대봉기 제1, 한국봉기 제2, 신시봉기 제4, 상한강경봉기 제4,
방문 세계 제5, 서도경정 본원 제6, 후보조선 사망기 제7, 고구려국봉기 제8, 대중국봉기 제9, 신라국봉기 제10, 고려국봉기 제11, 조선국봉기 제12. 고려는 다 내가 여러분들 보고 벌써 밤이 다 일어나서 이거 간첩이 가요. 어떻게 해보면 그게 있고 고려국봉기가 돼. 다음 조선국봉기는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조선에 대한 강의가 들어가거든. 조선국봉기를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저 얼마 전에 문창극 씨 내쫓아간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구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조선국을 창건을 하고 만들고 현장은 누구냐? 바로 안마의 하신들이다. 알겠습니까? 이 자들이 오늘날 국회의원 뺏지도 않고 다 나가지고 앉아가 있다. 어찌 문창국이로 공청의 시기입니다. 쌍수를 들고 반대로 하지. 이거를 자랑 삼아 말이지. 자격도 없는 놈이 국회의원 뺏지도 않고 있는 박지희 같은 자리가 시부르는 소리를 들고 내가 아예 실수를 했어. 내일은 니들 그돌라도 지금 며칠 안 남았다, 이거. 상류하지, 아, 불어. 일민지, 일본 식민지사 대한민국 공기. 상류하지, 목록 내용 중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후보조선 사망기 제7과 신라국 공기 제10과 고려국 공기 제11과 조선국 공기 제12는 신의 감각에 맞게 한글 해설 형식으로 결집을 추진할 것이며, 이것으로 3차 한당공의 결집을 마칠 것이나 부름으로 첨부되는 일본 식민지사 및 대한민국 공기 역시 한글 해설 형식으로 결집을 마칠 것이니 그렇게들 아시기 바란다. 이건 예정이다 이 말입니다. 예정. 와 이 일본 식민지사를 이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나? 상해 임시정부 가치기 없는지 상해 임시정부야. 이름만 임시정부로 붙인 거 알았지? 여기 있는 지금 집합체, 여기가. 어? 한민족 인원들을 순간순간 이용해가지고 싹싹 집이었다 뺐다, 집이었다 뺐다. 굉장히 기쁘라! 이란 지금도, 뭐, 우익세력이, 우익세력 좋아하고 있네. 이놈이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강의에 와가지고, 그 후신이 꾸벅꾸벅 하고 있다. 속으로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사기니에서 하는 게 주 물어 선을 근본받다고 하는 더극성 결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중간계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잠시 휴식을 하고 난 뒤에 강연을 계속하도록 합시다.